마샤와 매일운동 99일차 먹방털기 함께해요. 마운틴 클라이머 화이팅! 안녕하세요. 라이프 트레이너 마샤입니다. 오늘의 매일운동 99일차가 됐네요. 휴일 주말 잘 보내셨죠? 우리 먹방털기 오늘의 운동은 마운틴 클라이머입니다. 우리 산과 암벽을 오른다는 느낌으로 상체, 전거근과 우리 허리서부터 허벅지를 이어주는 장력근을 이용해서 체지방 타파, 지방 커팅을 한번 해봐요. 자, 모두 파이팅입니다. 마운틴 클라이머 나가기 전에 충분히 하체, 장력근서부터 쭉쭉 스트레칭. 자, 어깨, 팔 옆으로 다리 쭉 돌려주세요. 5초 유지. 반대쪽 다리도 쭉 팔 옆으로, 손바닥 옆으로 가져다리도 쭉 늘려주세요. 자, 이렇게 충분히 근육을 늘려준 다음에 운동 시작합니다. 다리는 11자. 자, 양손은 어깨 밑으로 두시고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라운드 숄더이신 분들은 이쪽 날개뼈를 사용을 잘못해서 날개뼈가 붕 뜨죠? 자, 이거 다 잡으면서 코에 힘을 주면서 동작을 한번 가볼게요. 자, 양손은 어깨 밑으로 두시고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되시고, 자, 상체 들어주시고 처음에 천천히 해주세요. 자, 한쪽 발을 가슴 쪽으로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각각 하나요. 둘, 셋.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속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이어서 가볼게요. 하나, 둘, 네, 이렇게 맨몸을 하시고 집에 소독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좀 많이 아파서. 자, 소파에 손바닥을 밀어내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항상 시킬 때 가장 좋죠? 마샤와 함께 99일차. 오늘 화이팅입니다.